그럼 그 증상이 또 일어나면 지금 어때? 지금은 지금 괜찮아? 네. 또 그럴까봐 걱정돼? 네. 참네. 완전 다 빠지려고 돈 많이 벌여와. 나 사줄게. 돈 많이 벌어서 올게. 되게 깝깝하고 다시 그럴 때는 선생님 한 번 더 초대해 주세요 하든지 한 번 더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나한테 해. 네. 어제 뭐 전화 오면. 근데 저는 이 방법으로 구슬은 아니고 이 방법으로만 빼내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너 집에든 뭐 할매 제사 다니려나 물도 안 주나?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있나? 교회도 아닌데. 근데 물도 안 주고 아무 밥 제사도 안 해줘? 안 해줘. 왜냐면 저희 아빠가 이라는 거는 자 나도 모르게 너 집 조상줄도 있고 허주도 들어있고 사람 보낼 때는 물도 한 바로 가라. 내가 네 앉아 시간에 잠깐 네 숨이나 쓰라고 내가 보내준 거야. 어? 그럼 그 사람 만났고 내가 소주를 한잔 주든지 막걸리 한잔 주야 기분 좀 가까이 가. 그냥 앉아서 내가 니를 갖다 익으면 해줄 수가 없잖아. 빼내줄 수가 없잖아. 네. 자, 나왔으니까 좋은 곳에 가십시오 하고, 어? 어쨌든가 이승과 저승이 다, 어? 이승이 있으면 저승이 있는데, 저승 갈 사람 저승 가야 될 거 아니야. 좋게 가시라고. 과일도 몇 개나 안 놔고, 어? 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라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끝이야. 맨날 굿도 해야 돼요. 이렇게 빼주면 안 돼요. 나도 그래 해주고 싶어. 그러나, 무당이 돼서 이렇게 살려주고 가는데 고맙다고 좋은 곳에 가시라고 이렇게 보내야 안 되겠나? 맞지? 네. 그거 굿이야. 굿은 다 나쁜 거 아니야. 할 사람은 해야지. 여태까지 집에 머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갈수록 달라진다. 모든 게 달라지며 내 마음이 내가 진짜 그 선생님한테는 한 번 더 연락했어. 내가 연락해라 그랬잖아. 그럼 일시적으로 비과해 줄 수 있는 해준다고. 네. 돈 안 돼. 전화 한 통만 해줄게. 그냥 내가 시간이 되면 해줄게. 네. 그러나, 무조건 대전만 해서 자꾸만 나를 갖다가 기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내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알아줄까? 네. 이제 웃고. 어쨌든 내가 스스로가, 밝게 살고, 내 스스로 자식을 위해서, 네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엄마가 우자키라. 그것도 네 억인데, 그 자식들만 바로 앉아서. 바로 갈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안 아프고 이렇게 해야 내 자식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돈이 사람은 돈이 따라가면 돈이 도망을 가. 네. 현저하게 돈이 나를 따라가야지. 네. 내가 뭘 해야 된다. 돈을 버려야 된다. 돈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신이 기모만 건강하면 다 돈이야. 내 노력한 만큼 버리니까 그렇게 힘내고 엄마가 기둥이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지금 자식들한테는. 네. 그렇지? 네. 엄마 기둥이니까 엄마 하루 빨리 좀 자리를 끝나야지. 네. 오늘 어쨌든 간에 마음이 너무 개운하고 그래도 기분이 좋아해 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숨쉬기 쉽지? 네. 자, 내가 맞아. 헤이!